라이 달스네요. 라이브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메시 퇴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번 코파 아메리카 3-4회전 때 메시가 게르미드라고 그냥 확 이렇게 가슴 부닥치다가 좀 퇴장을 당했는데, 자, 대회는 끝났습니다. 2019 코파 아메리카 대회는 브라질이 이제 우승을 차지하면서 끝났는데, 이 메시 직접 퇴장과 관련한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근데 많은 분들이 막 그래요. 야, 그건 뭐 퇴장 당할 수도 있지 뭐, 아니면 뭐 야,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의견들이 좀 분분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그 메시 퇴장 논란과 관련해서 보는 분들의 어떤 관점마다 다른 뭐 이런 거 말고 경기 규칙서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지, 온전히 경기 규칙서에로만 따져서 메시 퇴장과 관련한 논쟁을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촬영이 끝나고 난 뒤 메시가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메시는 우리가 이번 대회 부패의 일부가 될 필요는 없다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또한 브라질의 우승을 위해 조작된 대회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틱스포츠는 남미 축구연맹의 강도 높은 메시의 발언을 문제 삼아 중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달수야 알려줘. 메시가 이번에 이제 퇴장당했는데, 원래 메시가 그 퇴장을 잘 안 당하는 선수인 건 잘 아시죠? 예. 메시가 이번에 자신의 인생 커리어에 딱 두 번째 퇴장이라고 합니다. 바르셀로나 뛰면서는 한 번도 퇴장을 안 당했대네요. 예. 뭐 사실 그런 신사들이 많아요. 차범도 아마 예, 현역 시절에 그런 레드카드 이런 거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메시가 퇴장 받았던 게 바르셀로나에서 한 번도 안 받았고, 14년 전이었던 2005년 8월 17일 헝가리와 A매치 데뷔전을 치렀던, 그러니까 어린 메시가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막 제치고 들어갔는데 헝가리 수비수가 못 따라가니까 이렇게 한번 잡았어요. 잡았더니 메시가 약간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을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상대 얼굴을 탁 때린 거예요. 그래서 주심이 그거 딱 보고 퇴장 명령을 내렸죠. 사실 그것도 조금 그때도 뭐 이렇게 일부러 한 건가 이런 느낌은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휘둘렀기 때문에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제 퇴장을 당했는데, 그때 이후로 자신의 축구 인생 커리어 두 번째로 퇴장 당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에서는 퇴장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팀에서만 오직 두 번, 이번에 또 이제 당한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메시가 퇴장 당하지 않는 선수인데 퇴장을 또 당하니까 말들이 참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그 칠레와 메델, 일단 상대를 잘못 골랐어요. 예, 메델입니다. 예. 그 우리 또 그 미친 이쪽 그 시리즈들 아닙니까? 뭐 가투소, 뭐 그라베센, 뭐 이런 이제 꽈라들입니다. 이제 이 꽈라인데, 이제 게리메델한테 이제 한번 잘못 걸려가지고, 이제 원래 그 전부터 그 퇴장당했던 거 전부터 약간 신경전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도 보면 일단 이제 볼이 좀 길게 들어갔는데 일단 게리메델이 어깨를 잘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부터 약간 몸싸움을 하니까, 잘 보시면 이제 메시가 한번 이렇게 왼손으로 아이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살짝 밀어요. 근데 이제 메델이 화가 나가지고 왜 밀어? 이래가지고 이제 둘이 몸싸움을 시작합니다. 막 배싸움, 배치기를 막 빵빵 해요. 막 배치기를 막 빵빵 하는데 메시가 좀 밀리더라. 근데 메시가 좀 밀렸어요. 제가 봐서는 메시가 약간 좀 눈빛이 센데 조그만데. 근데 둘이 다 조그매요. 조그만데 이제 배싸움을 하다가, 근데 이제 막 친구들 몰려오고 주심 몰려와서 막 말렸습니다. 저는 사실 그 장면 보고 경고 받겠네. 이 정도 사실 처음에 생각했어요. 근데 바로 그냥 둘 다 레드카드를 직접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꺼내봤습니다. 누적이 아닙니다. 바로 그냥 다이렉트 퇴장을 줬습니다. 이게 지금 맞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말씀드렸죠. 국제축구평의회에서 승인한 공식 경기 규칙서로만 이걸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 국제축구평의회에서 승인한 공식 경기 규칙서 12조 반칙과 불법행위. 이러니까 굉장히 뭐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 12조입니다. 반칙과 불법행위. 거기에 퇴장성 반칙이라는 난이 나옵니다. 이 항에서 보면 8가지 상황에 대해선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8가지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도적인 핸드볼로 상대팀의 득점 또는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한 경우. 뭐 이거는 여러분들 뭐 핸드볼로 그냥 상대 완전히 골 넣는 거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건 퇴장. 두 번째, 상대의 명백한 득점 기회를 프리킥 을 주어질 수 있는 반칙에 해당하는 행위로 그 득점 기회를 저지했을 경우, 요거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태클? 백태클? 같은 거로 그냥 반칙해가지고 명백한 득점 기회에 자르면 이것도 그냥 퇴장 준다는 거죠. 그죠? 자, 세 번째입니다. 심한 반칙 플레이를 할 경우, 이렇게 나와있어요. 일단 경기 추세대로 말씀드리는 거입니다. 세 번째가 심한 반칙 플레이를 한 경우. 네 번째, 이 수아레스는 다 퇴장 당할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을 깨물거나 침을 뱉은 경우. 이거는 저기 코스타 아니냐? 코스타 이렇게 침 뱉어가지고 얼굴 찌르고 수아레스하고 코스타는 큰일 났다. 이제 다 퇴장 당하겠다. 자, 다섯 번째, 난폭한 행위를 한 경우. 여섯 번째입니다. 공격적
모욕적 또는 욕설적인 언어를 사용 그리고 또는 행동을 한 경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뭐 그냥 아주 지저분하게 얘기하고 지저분하게 난폭하게 막 해가지고 막 말을 야 너 있잖아 심한 욕 누가 봐도 야 좀 심하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막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막 이런 거 퇴장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더티하면 안 돼요. 자 이런 거고. 자, 일곱 번째. 이건 뭐 너무나 간단한데요. 한 경기에서 두 장의 경고를 받은 경우. 이거는 뭐 당연히 퇴장이죠. 마지막 여덟 번째. 여러분들 이게 비디오판도 VAR이 도입되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새로운 거. 제가 아주 따끈따끈한 경기 줬어요. 이거 비디오 운영실 안으로 난입한 경우. 이것도 퇴장 줍니다. 야 비디오 판독 해줘! 라고 이제 막 비디오 판독실 들어가 이러면 안 됩니다. 퇴장 당합니다. 자 그러면 메시는 여기서 어떤 거에 해당될까요? 일단 뭐 주심이 판정을 했으니까 여기 뭔가 해당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따져봤어요. 명백한 득점기 아니죠. 1, 2번 땡. 그러면 세 번째 심한 반칙 플레이일까? 심한 반칙 플레이? 요거 일단 한번 놔둬보죠. 네 번째 다른 사람 깨물거나 이거 아니잖아요. 안 깨물었죠. 침도 안 뱉었죠. 욕설 안 했죠. 안 했죠. 뭐 이렇게 욕설을 안 한 것 같아요. 경고 두 장 받은 거 아니죠. 비디오실 난입한 거 아니죠. 그러면 하나 뭐가 남아요? 난폭한 행위. 그러니까 두 개가 걸리네요. 심한 반칙 플레이를 한 경우하고 난폭한 행위를 한 경우가 걸립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이거를 제가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 했죠? 경기 규칙서에 따라서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심한 반칙 플레이가 뭐야? 난폭한 행위가 뭐야? 이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경기 규칙서가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다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심한 반칙 플레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심한 반칙 플레이. 상대방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과도한 힘 또는 잔인한 행위의 태클 또는 도전을 심한 반칙 플레이로 본다. 이게 메시에 이게 해당되나요? 잔인했나요? 과도하게 힘을 사용해서 상대에게 어떤 해를 입힐 정도였나요? 요것도 조금 저는 애매한데요. 예. 좀 애매해요. 혹은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그 심한 반칙 플레이에 전방에서 측면에서 또는 후방에서 볼을 향해 도전할 때 과도한 힘으로 그리고 상대 선수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한쪽 또는 양쪽 다리를 사용하여 상대 선수에게 다리를 쭉 뻗는 선수는 심한 반칙 플레이를 범한 것으로 본다.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태클 엄청나게 가위 태클하고 막 백태클 해가지고 막 일로 다 들어가고 막 이런 겁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혹시 난폭한 행위 걸릴까? 그 막 배치기? 요게 좀 이제 난폭한 행위 좀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난폭한 행위 나와 있습니다. 경기 규칙서에 그대로 읽을게요. 난폭한 행위 신체 접촉 여부와 상관없이 상관없이랬는데 근데 뭐 상관없다니까 신체 접촉이 일어나도 뭐 무방하다는 거죠. 선수가 볼에 대한 도전이 아닐 때 이거 여기까지 맞을 수 있어요. 그죠? 상대 선수 또는 팀 동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상대 선수만 그런 게 아니라 팀 동료도 이거 하면 안 돼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료 때리면 어떻게 돼요? 이겁니다. 상대 선수 또는 팀 동료 선수 혹은 팀 임원 감독이나 코치 때리면 안 돼요. 혹은 심판 혹은 여러분들 그 관중도 때리면 안 됩니다. 관중 또는 기타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경기장에 있을 만한 웬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중계진도 때리면 안 되나? 어쨌든 저보고 막 야 박펠레 때리면 큰일 납니다. 사람에게 과도한 힘 또는 잔인한 행위를 하거나 시도했다면 난폭한 행위이다. 어디에 해당될까요? 굳이 이걸 한번 해석해보면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여기 보면 잔인한 행위 과도한 힘 이런 게 있는데 거기 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난폭한 행위 과도한 힘 요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기술하다. 이게 좀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상대편이나 다른 사람의 머리 또는 얼굴을 손, 팔로 의도적으로 가격을 했을 때 사소한 힘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난폭한 행위로 간주한다. 자 여기서는 좀 이제 아니죠. 손과 팔로 가격을 했을 때잖아요. 그 다음에 또 뒤에는 사소한 힘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메시는 그게 과도한 힘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나요? 메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난폭한 행위나 심한 반칙 플레이로 이 규칙 그대로 제가 읽었습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내용이 있냐는 거죠. 네. 퇴장성 반칙에 따라서 간주 여기 안에는 사실은 엄밀히 포함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장면은 몸싸움이 있었고 그죠? 난 몸에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카드를 주는 건 분명합니다. 여기는 그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읽었던 건 퇴장성 반칙에 대한 거고 경고성 반칙을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옐로 카드를 주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읽었지만 여기서 퇴장성 반칙에 해당되는 내용은 부합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있는 내용에 대한 게 또 있어서 이거를 해석을 또 달리 할 수 있어서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국내에 있는 국제 축구 심판분들에게 물어봤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그러고 요거는 옐로 카드로 주는 게 맞았다. 네. 만약에
메시나 메델이 발이나 손이나 팔로 상대를 구체적으로 뭐 때렸거나 막 뭐 잡아가지고 막 뭐 이렇게 했거나 뭘 하여튼 땡겼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두 선수의 동작을 한번 보시면 예. 무슨 구체적으로 상대를 가격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그냥 서로 막 흥분해가지고 막 배치기로 하고 가슴치기 하고 손으로 약간 밀치는 장면인데 그것도 과도하게 막 빵! 이런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막 붙으니까 막 살짝살짝 이런 장면이죠. 이렇게 막 메시도 막 팔 들고 막 이제 팔 쓰면 큰일 나니까 자기도 아니까. 그랬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제가 이제 오늘 이게 경기 규칙서로만 메시 퇴장 논란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했는데 경기 규칙서로 보더라도 요거는 바로 직접 다이렉트 퇴장보다는 옐로 카드가 맞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살펴봅니다. 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오이 알람 들어갔어요.